보도록 하죠. 프랑스 혁명하고 국민국가 형성 볼게요. 프랑스 혁명. 구제도의 모순이다. 일단 뭐든지 뭐 배경이 중요하죠. 구제도의 모순. 1신분, 2신분이네요. 토지 독점하고요. 면세 특권 있고요. 그죠? 1신분하고 2신분은 제3신분은 세금을 내요. 정치도 못해요. 그죠? 이런 신분제도 되게 그렇죠. 시민 계급이 성장했어요. 계몽사상하고 미국 혁명의 영향으로 사회의식이 성장했어요. 시민 계급이. 시민들이. 그래서 구제도의 비판을, 구제도의 모순을 비판하네요. 자료 1번부터 보도록 프랑스하고 있죠? 제1신분, 성직자예요. 2500만이라고 보면은, 그죠? 이렇게 많은데, 10만 명이 성직자예요. 그 다음에 귀족이에요. 40만 명 돼요. 50만 명. 그죠? 되게 소수인데 특권 신분이 있네요. 18세기 프랑스에서는 성직자와 귀족은 관직과 토지를 독점했어요. 관직도 독점. 토지도 독점, 면세 특권까지 있어요. 3신분인 평민은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였으나 정치적, 사회적 권리가 제한됐어요. 근데 3신분 중에서 상공업의 발달로 성장하게 된 시민 계급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여기가 중요하네요. 3신분 중에서 상공업의 발달로 성장했어요. 이런 시민계급이, 그죠?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이러한 구제도의 모순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평민이 성직자랑 귀족을 업고 가고 있네요. 그죠? 지팡이 들고 할아버지인데. 구제도, 프랑스 혁명의 모순은 이런 신분제도죠? 구제도의 모순은 신분제도를 얘기해요. 그리고 시민계급이 성장했다 이거죠. 프랑스 혁명의 전개 볼게요. 발단과 전개가 있고 되게 복잡하네요. 그죠? 루이 16세의 3부의 소집, 3부에부터 볼까요? 전국 신분회라는 거야. 삼청 귀족, 평직자, 그 다음에 평민, 그죠? 세 신분이죠, 그죠? 대표들이 모이는 신분제 회의예요. 신분제 회의예요. 신분별로 표결 방식, 신분별 표결 방식으로 의제를 논의했어요. 3부의 소집. 계속되는 전쟁하고 사치스러운 궁정 생활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재정이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돈 구해보려고 3부회를 소집한 거야. 국가에서. 평민 대표들이 개인별 표결 방식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뭐야? 국왕과 그 높은 사람들이 거부했겠죠. 그죠? 국민회의 볼게요. 제3신분이 국민의회를 결성합니다. 그죠? 국민의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입법의회도 있고 국민공회도 있어요. 각각 분리해가지고 암기하셔야 돼요. 테니스 코트의 서약 볼게요. 무슨 테니스야? 제3신분의 대표들, 평민이죠? 국민회의를 결성한 후 베르사유 궁전에 테니스 코트에 모여서 새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고? 테니스 코트에 모여가지고 뭐라고? 새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그죠? 해산하지 않겠다라고 데모한 거네요. 테니스 코트에서, 그죠? 궁전이네요. 그지? 궁전에서. 보수 귀족에게 탄 왕과 보수 귀족의 탄압이 있겠지. 이런 거를 하고 있으니 평민들이, 그죠? 파리 시민의 바스티유 감옥 습격, 그죠?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네요.
국민의회의 봉건제 폐지 선언, 그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권 선언입니다. 12페이지부터 그 책으로. 1789년에 한 거예요. 입헌군주제 헌법 제정, 입법의회를 구성합니다. 쭉 연결된 거네요, 결국은. 그죠? 입법의회 한번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볼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자유재산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가침의 권리다. 모든 주권은 본래 국민에게서 나온다.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힘이다. 모든 시민은 직접 대리자를 통해 법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혁명의 기운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국민의회는 봉건제 폐지를 선언했어요. 뭐라고? 누가? 봉건제 폐지를 선언하였어요. 국민의회가. 자유평등, 국민주권, 재산권 보호 등 프랑스 혁명의 기본이며 이념을 담았어요. 담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그죠? 줄여서 인권 선언을 발표합니다. 인권 선언은 구제도의 종식을 의미함과 동시에 근대 민주주의의 원리를 밝혔어요. 그죠? 의의가 있는 거죠. 국민의회,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국민의회에서 이렇게 했다. 이제 입법의회 볼게요. 온건파인 지롱드파가 주도권을 장악합니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과 전쟁을 합니다. 파리민중의 왕궁 습격을 합니다. 입법의회가 해산됩니다. 이거 파란 거좀 볼까요? 혁명의 전파를 두려워한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이 혁명에 간섭하자 입법의회가 전쟁을 선포합니다. 지금 여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를 혁명을 하고 그러니까 그저 혁명에 간섭을 했어요. 주변에 있던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 그래서 그저 입법의회가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뭐라고?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이 뭐라고? 혁명에 간섭을 했어요. 혁명에 간섭을 했어요. 그래서 입법의회가 전쟁을 선포합니다. 입법의회예요. 이거를 잠깐 보면요. 전쟁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기든 지든 어떻게 되겠어요? 살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물가가 상승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식량이 부족하겠지? 그죠? 그래서 습격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지? 전쟁을 하면, 일단 평민들만 살기 힘들어. 다 전쟁 나가, 끌려도 나가, 그지? 일하는 사람 없어, 그지? 먹을 거 없어, 물가도 올라. 야, 전쟁 나봐라. 쌀이 얼마 하겠냐? 물가 그한 가마에 얼마 하겠어? 4만 원 하던 게 얼마 하겠어? 40만 원이면 살까? 택도 없겠지, 그지? 뭐 차조도 안 바꿀 거 아니야, 그지? 차조도 안 바꾼다고, 전쟁 나면. 그지? 그거가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지? 자, 입법의회가 해산됩니다. 그게 해산되고 생긴 게 국민공회겠죠? 그죠? 국민공회일 자, 공화정 선포합니다. 공화정 선포합니다. 성인 남성의 보통 선거권 보장을 추진합니다. 국민공회에서. 루이 16세는, 그죠? 처형당하고요. 반프랑스 동맹과 전쟁을 합니다. 루이 16세 처형에 따라 놀란 영국, 오스트리아 등이 결성한 동맹이 반프랑스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보자.
로베스피에르는 전쟁과 국내의 반란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죠? 공안위원회를 설치했어요. 공화정에 공안위원회를 설치하고 뭐라고? 공화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처형했대요. 그게 바로 공포정치지. 뭐, 이 사람도 처형당했네요. 지롱드파 집가 집권하게 돼요. 다른 파요. 지롱드파요. 지롱드파. 아까 뭐, 온건파인 지롱드파가 주도권 장악했었다 그랬지? 그죠? 여기가 입법의회였는데 다시 얘네가 집권하게 되네요. 총재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회의는 그죠? 다섯 명의 총재가 정치를 주도합니다. 국내외가 그치? 지금 뭐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정치도 불안정하고 재정 돈도 없겠죠? 그죠? 돈도 없을 거예요. 지금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게 프랑스 혁명이 발단이 이렇고 전개가 이래요. 나폴레옹이 등장합니다. 나폴레옹이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쿠데타로 통령 정부를 수립합니다. 1799년이에요. 그죠? 자, 반프랑스 동맹을 격파합니다. 국민 교육 제도를 도입하고요. 중앙 집권적 행정 제도를 마련하고요.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어요. 나폴레옹 법전, 법 앞에 평등해요. 개인 자유, 사유재산 존중하고요. 프랑스 혁명의 성과를 반영한 법전이에요. 근대 법전의 기초가 돼요. 라고 프랑스 혁명의 성과를 반영한 법전이에요. 근대 법전의 기초가 돼요. 나폴레옹 법전. 나폴레옹의 유럽 원정하고 몰라. 국민투표로 나폴레옹이 황제의 즉위해요.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을 장악합니다. 대륙 봉쇄령을 선포해요. 나폴레옹이 영국 정복에 실패하자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발표한 법이에요. 영국이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지 못하도록 유럽 대륙의 항구를 봉쇄한 게 대륙 봉쇄령이에요. 유럽, 영국 왕따 시키려고 그랬던 거겠죠. 러시아가 대륙 봉쇄령을 위반하자 러시아 원정을 단행했는데요. 실패합니다. 유럽 연합군에 또 패배를 합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합니다. 나폴레옹 전쟁의 의의는 유럽에 뭐예요? 프랑스의 혁명의 이념을 전파합니다. 얘네는 이런 거를 했잖아요. 지금 이런 1신분, 2신분, 3신분 이런 속에서 자유평등을 주장하고 하는 그죠? 프랑스 혁명 이념을 전파합니다. 자유주의 운동, 민족주의 운동이 촉진됩니다. 그죠? 자유주의 운동. 봉건적 사회 질서가 해체되죠.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고요. 민주적 제도 도입을 추구하게 되죠. 민족주의 운동. 민족의 독립, 통일국가 수립을 추구하겠죠. 그죠? 자, 나폴레옹이 지금 잘안 나오네. 다른 책 잠깐 보도록 할게. 그리고 왜냐면 너무 자세하게 나와서 나폴레옹. 아까 통령 정부라는 말 나왔었잖아요. 통령 정부를 수립했다라고 하잖아요. 대통령도 아니고. 나폴레옹이 제1통령에 올라서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했어요. 그죠? 오스트리아랑 러시아군을 격파하고요. 아미앙 조약을 체결합니다. 나폴레옹 전쟁 중 프랑스의 아미앙에서 프랑스가 영국, 네덜란드, 에스파냐와 맺은 평화 조약이래요. 그죠? 평화 조약. 대프랑스 동맹이 말이 돼요.
국민교육제도를 시행합니다. 능력에 따른 출세의 기회를 보장해 있대요. 그래도 제1신분, 2신분, 3신분 있는 와중에 이런 거 대단한 거죠. 프랑스 은행도 설립하고요. 산업보호정책도 추진합니다. 프랑스 나폴레옹 법전도 하죠. 제1 재정 볼게요. 나폴레옹이 국민투표로 황제에 즉위합니다. 제1 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 해군에게 패배합니다. 유럽 대륙 제패하죠. 영국만 못했으니까 아까도 나왔죠. 대륙 봉쇄령을 발표합니다. 유럽 대륙하고 영국에 통상 금지하는 거야. 그 항구를 갔다가 영국으로 못 가게 하니까 그죠? 불만이 초래됐겠죠. 대륙 봉쇄령을 러시아가 어겼는데 그죠? 원정을 갔는데 실패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각국의 민족 의식이 성장했어요.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그죠? 엘바섬으로 유배됐는데 그지? 그리고 탈출했는데 그지? 뭐예요? 결국은 무슨 워털루 전투 패배로 나폴레옹이 몰락합니다. 1815년 워털루 지역에서 그죠? 나폴레옹이 프랑스군하고 그죠? 영국 중심의 동맹군이 벌린 전투인데요. 여기서 큰 전투였나 보죠? 패배했어요.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투 패배 이후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됐어요. 그죠? 그곳에서 사망했대요. 이 전투에서 져서 결국은 유배되고 사망한 거네요. 여기에서 이 전투에서 해서 유배 갔다 탈출해서 다시 한번 그랬는데 그렇죠. 왕정이 복고됩니다. 왕정이 그죠? 왕정이 지금 재정이었죠? 그죠? 아까 통영정부라고 그랬고요. 나폴레옹 전 정복 전쟁의 의미는 뭐예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프랑스 혁명 이념이 유럽에 전파돼서 자유주의랑 민족주의가 그죠? 발달하게 된 거죠. 지금 여기 뭐야? 전쟁이 이렇게 났네요. 프랑스예요. 아까 아미앵이 요 위쪽이죠. 북부에 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라이프치히 전투가 그죠? 무슨 워털루 전투보다 먼저 있었던 거죠. 그죠? 워털루 전투는 어디에 있던가? 워털루가 어디였죠? 여기가 워털루야? 이 칼, 쌍칼 있는 데가? 그지? 맞죠? 여기가 라인 동맹. 이게 프랑스의 위성국이에요. 이게 노란 게. 그 다음에 프랑스의 동맹국이에요.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이 이쪽이에요. 동굴 쪽이네요. 나폴레옹은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에 패배하였으나 육전에서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를 격파하고 신성 로마 제국을 그저 해체시켰어요. 그러나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이 실패해서 대프랑스 동맹군은 프랑스를 공격했어요. 잠시만요.